생각은? 아니요, 끝까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내가 이 작품에는 정말 배우다, 여배우다라는 그 배우라는 생각으로만 진짜 작품에 몰두해서 짐 다 싸들고 들어가서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키스신을 한 번, 딱 한 번 태어나서 연기하면. 예. 품이? 아니, 지어내지 마시고요. 아니, 뭘 지어내. 아니, 정말로요. 진짜로? 예, 예. 어떤 제가 키스신? 이제까지 방송 생활 딱 한 번. 그 라인업이라는 그 안에서 이경규 선배님께서 감독을 맡으셔서 복수혈전이라는 네. 그리고 2를 영화를 제작을 했었어요. 그때 그걸 받았는데 키스신이 있는 거예요. 뛰어가면서 격하게 쫙 하면서 남자답게 허리를 꺾으면서 키스를 딱 하면 된다고 해서 촬영을 들어갔는데 그 여배우의 계속되는 그 아 이건 안 된다 계속 거절하세요. 그건 여배우가 예예 예, 그래서 살짝 뽀뽀만으로 그것도 저는 NG 같은 것보다 야.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예. 이거 되겠냐고 그러니까 아 이거 충분하다 이 정도로 해서 한 번 딱 이소연 씨 탤런트 이소연 씨 예,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목 자체가 네버엔딩 썸머타임인데 어떤 의미에서 네버엔딩 썸머타임이라고 써주셨는지. 그러니까 거의 매일 이렇게 틀면 거의 썸머타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나와요. 맞아요. 저도 솔직히 제가 딱 보다 썸머타임 나오면 제가 돌리게 돼요. 민망해서. 케이블에서. 네. 그러니까 돈 주고 막 그걸 사고 싶죠. 판권을. 네. 싹 태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모든 케이블 방송에서 다 틀어주니까 네. 안부 인사를 사람들이 어제 봤어, 그저께 봤어 다 인사를 그렇게 하고 모든 분들이 저만 보면 표정이 아 썸머타임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나를 보면서 상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그것도 또 막 어쩔 땐 좀 그렇고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제 좀 그만 그리고 케이블 드라마를 제가 했었어요. 예, 예. 드라마를 딱 끝나고 다음에 이어서 김지연의 썸머타임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 나와요. 이제는 좀 자제를 해서 그냥 1년에 딱 한두 번만 틀어줬으면 좋겠다. 예, 자, 그럼 이제 이 토크가 나간 후에 마지막 타임으로 이제 한 번 더 스페셜이 나올 것 같아요. 마지막 방송 여기 나온다. 마지막 방송이. 아듀 썸머타임. 그 고영욱 씨가 이제 토크 도우미로 네. 이제 나오셨으니까 김지훈 씨와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 없을까요? SBS에서 두 형사라는 어떤 프로를 권혜우 씨랑 같이 하게 됐는데 맞아요. 이걸 이제 라디오나 어디 나가서 인터뷰할 때마다 아 권효혜 씨랑 이번에 하게 됐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거를 다음에 권혜우라고 했으면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세 번 이상을 어디 나갈 때마다 이번에 권효혜 씨랑 그 동영상을 하게 됐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네, 참다가 이제 누나한테 방송 끝나고 이제 차에서인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어요. 누나 예. 자꾸 권효유라고 그러는데 권혜효잖아. 내가 그랬더니 예. 내가 언제 권효유라고 그랬니? 권효유라고 그랬지? 이 양아치! 정말로. 좀 이렇게 급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네. 남의 이름을 잘못 얘기하거나 어떤 고행옥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러니까 아 진짜로 고행옥 너 양아치니? 끝나면 야 토크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지연 선배님의 네버엔딩 썸머타임 그리고 유나 씨의 찐 유나 승자는 누굽니까? 과연 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 누구나 유부녀의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한 서경석 대 연기파 배우 그레이트 슈퍼맘 성채원! 저희가 듣기에는 네. 아내분을 위해서 또 다른 뭔가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결혼 후에 제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살쪘다. 아내가 잘해주는 모양이구나. 처음엔 듣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 내가 이렇게 안주하면 안 되겠구나. 더군다나 10년이 지나면 저는 쉬운이 될 테고 제 아내는 37이 될 텐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바로 한 달 전부터 오늘까지 제가 30일간 딱 노력을 해서 됐어요. 정확히 오늘 아침에 재봤는데 몇 킬로? 9kg을 감량했어요. 9kg면 정말 많이 감량한 건데. 멋있어.